오늘 시간에는 천국에서 받을 보좌자리란 무엇이며 과연 누가 받을까라는 제목을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네, 천국에서 우리가 누릴 수 있는 복이라는 것은 천국 집하고 면류관하고 보좌자리 이 세 가지인데요. 이 보좌자리는 노력한다고 해서 물론 노력을 해야 되겠지만 노력한다고 해서 다 얻을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누구나 받을 수 있는 것은 천국 집이다 말씀을 드렸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 22장 12절에 가면 행한 대로 받는 것이다. 미스도스라는 것은 몫이라는 원래 몫. 예, 그러니까 행한 만큼 그 몫을 떼어주는 거죠. 1등만 주는 게 아니고 수고하는 모든 자들에게 주는 것이니까 천국 집은 다 아름답게 준비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평신도들도 제가 보니까 12층까지 준비한 것을 제가 확인했었어요. 예, 평신도인데도 12층. 원래 대한민국의 국직자 목사들 1층에서 3층 정도밖에 준비 못해놨습니다. 그런데도 평신도인데도 12층을 준비를 할 수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것은 행한 대로 갚아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천국 집은 누구나 그것을 갖고 갈 수 있는 것이고 어느 누구도 이 땅에서 준비하지 않고 천국에서 준비한 사람은 없다. 이 땅이 다 준비한 거다. 육신이 있을 때에 그것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되는 순간부터 그때부터 기록되는 것이지 그 전에 했던 것은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 육신은 상관이 있어요. 내가 구제를 예수 믿지 않고도 구제를 많이 하잖아요. 후손이 잘 살아요. 부자로 삽니다. 예. 내가 공부를 많이 했어요. 후손 지혜롭게 삽니다. 내가 운동을 많이 했어요. 국가대표 선수가 나오는 거죠. 예. 그것은 이 땅에서는 복이 있지만 씹는 대로 복이 있지만 천국하고는 상관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하고 상관이 있으려면 생명책의 이름이 기록된 다음부터 주와 복음을 위해서 애쓴 것. 복음 전파를 위해서 천국을 들어가기 위해서 그가 애쓴 것. 몸된 교회를 섬긴 것. 이런 것들은 결국에 우리가 천국에서 보상을 받는 것입니다. 자 고린도서 15장을 열어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입니다. 고린도서 15장 58절 시작. 그러므로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실하며 흔들리지 말고 항상 주의 일에 더욱 힘쓰는 자들이 되라. 이는 너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는 줄 알미라. 아멘. 우리가 주 안에서 수고하고 여러분 이 헌금한 거 십일조 하는 것 예배 한 번 드는 거 찬송 한 번 한 거 기도 한 번 한 거 다 회개 한 번 한 거 다 기록이 되는 거예요. 의미가 있는 거예요. 천국집 가면은 꽃 한 송이 정원에 금붕 한 마리 새 한 마리 다 우리가 보낸 재료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가꾸어주는 천국집을 정원을 만들어가는 것이지 갑자기 주어지는 것은 하나도 없는 거예요. 이게 지나가다가 예수 믿고 천국 가서 한마디만 해도 천국에 화단에 꽃이 하나 딱 생긴다니까요. 화단에. 그게 믿든 안 믿든 간에 상관없어요. 그러나 그 주의 뜻을 이루는 거잖아요. 예.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 때, 야 계산되어진 삶을 살자. 그래서 내가 지난번에 좀 미안한 얘기를 했어요. 개 키우지 말자. 막 그런 얘기를 해가지고. 내가 그 얘기를 해가지고 좀 미안해. 왜냐하면 개 좋아하는 사람 많잖아. 강아지. 근데 개 키워봤자 상이 없다. 막 그러니까 실망을 해가지고 막. 예. 그냥 안 해, 얘기를 하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예화를 들었어도 조금. 근데 개들이란 말이 나와가지고 그랬어요. 그거. 요한계시 22장 15절에 개들과 우상 숭배들 그 말 나와가지고 내가 한 거지 그냥 한 건 아니에요. 예. 개 키우는 것도 나름대로 좋아요. 외롭잖아 우리가. 그래서 나를 반겨주고 배신하지 않잖아. 인간은 배신해도 개는 배신하지 않잖아요. 근데 개 키운다고 해서 천국에 상급이 있는 건 아니다. 그건 확실합니다. 그건 확실하니까 나 개 어떤 사람 개 장례 치래 주십시오 그렇게 하는 사람인데 그건 잘못된 거예요. 예, 걔 장례 치른다고 뭐 천국 가는 게 아니니까 예, 그건 어떻게 그냥 조용히 그냥 흙으로 보내면 되는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계산되어진 삶을 살 필요가 있는 거죠. 근데 여러분이 그러면은요 이단 교주를 열심히 도와줬어요.
네? 이단 교주 신천지가 막 흥분을 많이 냈어요. 계산 되어질 게 안 될까요? 그거 덧댄 거예요. 그거 덧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조심해야 돼. 네? 이단에 빠진 사람 열심히 도와줘서 아무런 혜택이 없는 거라고. 이단만 키워주는 것이니 벌이 있을 뿐이지. 네. 그래서 되도록이면은 진리를 전하는 진실한 하나님의 종들, 할렐루야, 목숨을 바쳐서 죄를 감당한 이런 종들에게 심는 것이 천국의 상이도 많이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참 의미 있는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우리의 모든 삶은 의미 있는 거. 들어온 사람이 어서 오세요. 한마디 얘기 좀. 내가 잘 모르는 사람이요. 뭐 아는 사람인 것도 아니요. 근데 어서 오세요. 그 한마디가 얼마나 또 천국에서 예? 새 한 마리 만들어서 어서 오세요. 또 깨꼬리가 나와가지고 또 이렇게 할까봐 어? 대문 들어갈 때마다 깨꼬리가 어서 오세요. 그러면 얼마나 좋아요. 집에 올 때 아무것도 없는 거 받아. 예? 깨꼬리 몇 마리 키우셔야 되지 않겠어요? 예? 앵무새도 하나 키우고 좀 키우셔야지 천국에다가. 예? 그러려면 들어올 때 아이고 어서 오세요. 안녕하세요. 저로 처음 뵙는 분 같기도 하는데 예, 나도 조금 됐어요. 아유 예 어디서 아유 멀리서 오셨네요. 아이고 어서 오세요. 따뜻한 말 한마디. 니하고 나하고 남남이지? 오늘 예배 끝나고 나면 너는 나하고 나 모르지? 이러고 예? 그러면 되겠냐 그 말이에요. 예. 그래서 우리는 옆 사람 천국에서 또 만날 사람들이니까 예. 옆 사람이 잘해지고 이렇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수고한 대로 인사하는 거, 식사 한번 한 거, 청소 한번 한 거, 헌금 한 거 한 거, 찬송 한번 한 거, 기도 한번 한 거, 전도 한번 한 거 다 계산되어져서 우리의 수고한 것이 헛되지 않을 줄 압니다. 그것은 천국 집으로 하나님께서 보상해 주는 거다. 할렐루야. 누구나 이건 다 받는 것이다는 거. 근데 보상 그 중에서 한 가지 더 나가서 면류관 얻는 것은 충성된 자만 받는다. 뭐라고요? 충성된 자만, 예, 충성된 자만, 신실한 자만 받는다. 예, 예배 나는 목사님 나는 예배에 충성했는데 충성된 상을 받을까 안 받을까요? 그러면은 모르겠어요 나도. 예배 열심히 들었는데 충성된 상을 줄까? 예배만 잘 들었는데 모르겠네. 뭔가 직분을 맡아야 돼. 뭔가 일을 맡아야 충성됨으로 새가족을 맡든지 식사를 맡든지 청소를 맡든지 뭔가를 좀 맡아서 자기가 하게 되면. 충성됨이라는 것은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뭐라고요? 변함이 없는 거예요. 어제 나오느냐 변함이 없는 것을 충성됨이라고 그래. 오늘은 열심히 막 하는데 며칠은 푹 꺼져갖고 교회도 안 나와. 그런 사람을 충성되다고 절대 얘기 안 해. 변함이 없어야 돼. 아침에 태양이 떠오르는 그 시간에 딱 태양이 떠오르듯이 항상 그 자리에 딱 그 사람이 버티고 있을 때 신실하다 충성되다 그렇게 할 수 있는 거야. 할렐루야. 그런지 했다 안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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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쨌든 막 뜨겁다 팍 꺼졌다 이런 사람이 안 써요. 안 써. 그 사람을 충성되다 하지 않습니다. 일정한 것을 충성되다 하는 것. 할렐루야. 네. 네. 변함없이 일정하게 그 순간에 항상 그 자리에 그 모습으로 항상 충성되이 자신의 직분을 감당할 때 하나님 너 신실하다라고 하는 사람에게 충성상으로 주는 것이 면류관이니까 면류관이 1번 산수 충성상이고 충성 면류관보다 더 좋은 것은 생명 면류관 이렇게 얘기했죠. 그래서 이런 면류관을 받는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충성된 자라야 직분을 맡은 자라야 가능하다는 거예요. 그럼 마지막에 보좌자리는 우리가 결정할 수 있는 것은 아닌 것 같아요. 내가 보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정해버려요. 충성은요. 우리가 사실 뭐 열심히 하면 되는 거거든요. 사실. 충성하는 것은. 우리가 열심히 하면 되는 거다. 그런데 하나님의 종은 내가 열심히 한다고 해서 그 하나님의 종인 14만 4천 명이 들어갈 수 있는 건 아니라 이건 하나님의 영적인 비밀을 알고 가르쳐줘야 되기 때문에 시대를 이끌어갈 사람이기 때문에 또한 모든 사람이 다 지옥으로 멸망으로 가는데 잘못된 이단들의 가르침 교리를 따라갈 때 그거 아니다고 지적을 해줄 수 있으려면 이것은 하나님이 쓰시는 특별한 자가 아니면 안 되기 때문에 이것은 내가 저 14만 4천 명에 넣어주세요. 그럼 넣어줄까요? 안 넣어줄까요? 넣어준다 있긴 있더라고요. 있어 내가 봤어요. 그 원래는 없었는데 평신도가 거기 들어간 자가 있더라고요. 있기는 있어요. 그래서 제가 스승한테 물어봤어요. 스승님 그 14만 4천 명에 원래는 포함이 안 됐는데 거기에 잘못돼가지고 그 14만 4천 명이 들어가는 수준은 매우 높은 수준이잖아요. 근데 그 수준을 채우지 못하면 탈락이 되거든. 그러니까 천국집을 마련하는 누구들은 누구나는 책망은 없어요.
천국집을 안 천국집을 못 마련할 뿐이요. 그런데 맡은 자가 그걸 제대로 감당하면은 감당하지 않으면 악하고 게으른 종이 돼서 책망 있고 바깥 어둠죄로 내 쫓기기까지 해. 그래서 내가 지난주에 그랬죠. 충성된 것을 안 하려면 아예 맡으지를 말라고. 왜? 충성된 자는 멸류관은 있겠지만 반대로 책망도 있는데 그 책망이 성 밖으로 밀려가는 거예요. 그래서 슬피 울며 일을 갈 수도 있다 그 말이에요. 수족이 결박되어 거기서 고통을 받을 수 있다 그 말이죠. 그런데 하물며 하나님이 세운 하나님의 종이 적당히 세상에 살아가지고 하나님이 그 자리에 있게 하겠냐 그거죠. 그래서 쫓아버리는데 그럼 어떻게 되느냐 보니까 하나님의 종들은요 나이가 높아요. 영의 나이가 높아 그래서 함부로 타락하지 않아. 네. 그렇지만 그래도 인간은 자유의지가 있기 때문에 그 자유의지로 말미암아 타락하는 사람이 있긴 있어요. 그래서 내가 스승한테 물어. 스승님, 근데 좀 오래된 일이에요. 스승님, 혹시 몇 퍼센트나 탈락이 돼요?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스승이 그 왜 물어보는 게? 그래서 아니 혹시나 한 자리라도 비었으면 나는 그때는 몰랐으니까 그때는 그 자리 있는지 몰랐으니까 혹시 한 자리 비었으면은 혹시라도 모르니까 가르쳐달라고 했더니 그분이 하신 얘기가 약 5% 정도는 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했어요. 원래는 들어갈 자리였는데 그래서 구약의 사울왕 들어갈 자리였고 신약의 가룟 유다 들어갈 자리였는데 떨어져 나갔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한 5% 정도는 원래는 안 들어갈 자였는데 들어갈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라고 얘기를 해주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이제 계산을 해봤어요. 직수한 가운데 14만 4천 명은 셀 수 있는 물이잖아요. 자, 요한계시록 7장 14만 4천 명은 셀 수가 있어요. 딱 세져요. 14만 4천 명이 어떻게 됐냐면요. 1번 줄이 있어. 2번 줄에 가지고 70줄로 앉아 있어요. 14만 4천 명이. 이것이 70줄로 앉아 있는데 24개의 그 장로들이 1번에 가지고 그 뒤로 쭉 앉아 있는 거예요. 1번 줄, 2번 줄 이렇게 70줄 앉아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걸 셀 수가 있어요. 그래서 너의 보좌자리는 22번 줄의 7번째 자리다. 너의 보좌자리는 46번의 1번 자리다. 이렇게 알 수가 있다고요. 정확하게. 그래서 셀 수 있는 자리예요. 그런데 그 14만 4천 명의 바로 뒤에 서 있는 71번째 줄부터는 71줄 줄 때는 셀 수 없는 무리가 그 뒤에 있다는 거예요. 자, 요한계시록 7장 9절입니다. 14만 4천 명이 이제 1절부터 8절까지 나오고 9절입니다. 9절. 시작. 이루에 내가 보니 각 나라와 족속과 백성과 방언에서 아무도 능히 셀 수 없는 큰 무리가 나와 흰옷을 입고 손에 정연나무 가지를 들고 보좌 앞과 어린 양에 서서 큰 소리로 외쳐대되 구원하신 이 보좌에 앉으신 우리 하나님과 어린 양께 있도다 이렇게 하고 찬양을 부르고 있어요. 여기는 셀 수 있는 큰 무리라잖아. 아니 셀 수 없는. 그러니까 수억 명의 성도들이 이 셀 수 없는 무리에 있어요. 우리 성도들도 있나 봐도 우리 성도들도 있는가 봐도 우리 성도들도 있더라고 거기에 다 자리가 있더라고요 자리가. 근데 그 성도들 중에서도 면류관을 쓰고 있는 성도가 있었고 면류관을 쓰지 못하고 있는 성도도 있더라고. 그러니까 교회에서 평신도랄지라도 책임 맡은 일을 잘 감당하면 면류관을 쓰는 거예요. 할렐루야. 저 뒤에는 없고 앞쪽에 71번 주부터 그 앞쪽에가 면류관 쓰는 사람이 좀 있더라라는 거죠. 그래서 그 성도들이 거기에 있는 것을 보게 돼요. 이것은 그래서 셀 수 없는 어마어마한 무리예요. 그런데 그 앞에 14만 4천 명은 셀 수가 있어. 14만 4천 명은 셀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14만 4천 명의 셀 수 있는 무리가 얼마나 지금 차 있을까? 궁금하잖아요. 스승님, 얼마나 차 있어요? 왜냐하면 너무 많이 차 있으면 들어가기 힘들잖아. 그러니까 스승님 그거 보니까 쫙 보면은 얼마나 차 있습니까? 그랬더니 스승님 하신 얘기가
95% 정도는 차 보입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요? 그 5%는? 5%는 그 탈락될 수도 있어서 그 두를 자리죠. 그러면 이미 거기 앉아 있는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아담부터 쭉 거기 찼을 거니까. 그죠? 한 아담 때부터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 보내려고 보낸 하나님의 종들이니까 거기 차 있는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근데 아직 지상에 살고 있으나 아직 안 들어갔지만 그 자리에 예정된 사람도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거기서 예정해서 보냈으니까 그런 사람들을 하나님 정해서. 그래서 그러면 어떤 겁니까? 이제 예정한 사람까지 다 앉히는 것이 95%다. 그럼 그 얘기야, 그 얘기네. 그러면 앞으로 지금 그러니까 예정된 사람 말고 들어간 사람은 얼마나 있고 나머지가 얼마나 있습니까? 또 물어보니까 괜한 걸 물어. 너무 많이 물어본 걸 막 그렇게 얘기를 그분이 하시는 것 같아. 그래도 제가 좀 마지못해서 얘기를 하셨어요. 이런 거 얘기하지, 이런 거 얘기하면 이단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얘기를 안 한 거예요, 그분이. 예. 그러나 여러분들이 현재 상태를 우리가 생각할 필요는 있다. 이게 100% 맞는 건 아니죠. 그러나 상태를 생각할 필요는 있다 해서 말씀을 드리는 거예요. 지구상의 인구가요, 지금 현재 인류까지 250억 정도 된답니다. 얼마가 돼요? 250억 정도. 지금까지 인구가. 지금 현생 인류가 약 70에서 80억 정도 된대요. 그러니까 약 현재 인구가 지구상에 존재한 모든 인구의 3분의 1이 현재 살고 있는 거예요. 지구상에 존재했었던 사람하고 지금 존재하고 있는 사람 합치면 250억인데 지금 현재 그중에서 70, 80억이 살고 있는 이것이 약 30% 정도 돼요. 그러니까 70%는 이미 자리가 정해져 본 것이고 30%는 유동적이지만 예정돼 있죠. 그러니까 예정이지만 고정은 아닌 자리가 있는 거죠. 아시겠죠? 그러면은 30% 정도 된다고 한다면 14만 4천 명의 30%를 계산이나 둘러봤어. 딱 정 분석이잖아. 4만 3,200명이 얼마라고요? 4만 3,200명이 보좌자리 들어가는 거예요. 지금 현재 살고 있는 전 세계에 예수 믿는 사람 중에서 14만 4천 명에 들어갈 하나님의 종들이 4만 3천 200명. 정확히 맞은 거 아니에요. 이건 큰일 나. 네. 그 수준이다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약 4만 명가량이 있다. 그 다음에 또 들어가서 목사님 그러면은요. 그건 전 세계고 대한민국 사람은 얼마나 될까요? 그 질문을 또 던져야 되겠어요? 안 되겠어요? 던져야 되겠어요? 아, 약간 뭔가 좀 집요함이 있기는 있어야 돼. 뭔가 배우려면 네? 아이 싹 봐버리면 그런 질문을 뭐 할까? 지가 보면 되지. 네, 잘 보이면 다 그럴 텐데 보이지 않으니까 집요함이 있어야 돼. 그럼 대한민국 사람으로서는 얼마나 되느냐? 대한민국은 현재 기독교 국가에서 전 세계 기독교 예수 믿는 가운데서 7위 내지 10위랍니다. 대한민국이. 꼴로 볼 게 아니에요, 이 나라를. 전 세계에 하나님을 믿는 사람이 많이 들어가는 7위, 10위 안에 들어가는 국가라는 거예요. 그래서 대한민국은 5천 명 정도 된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5천 명. 그럼 제가 가슴이 두근거릴까요? 안 두근거릴까요? 5천 명. 목사가 20만 명이라고 하기는 하는데 우리 통합 측에 2만 명이라고 하는데 5천 명. 그런데 너무 가슴 설레발 할 필요는 없었어요. 이미 정해져서 보낸 거니까. 네. 그래 회개를 안 하면 안 보일 뿐이에요. 회개를 안 하니까 안 보였을 거예요. 나중에 다 이렇게 알게 됐어요.
그래서 아, 이 영적 세계라는 것은 우리가 바울의 손으로 희한한 능을 행하게 하듯이 생명체를 어떻게 떠들어 보겠어요? 이게 가능하다니까요. 예. 그래서 아, 하늘의 세계라는 것은 대단하다. 그런데 제가 이 얘기를 하는 것은 뭐냐면 그만큼 많지는 않지만 이 나라에도 하나님이 쓰시는 종들이 얼마가 있다? 5천 명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세계 10위권 안에 드는 기독교인들을 양산해내는 국가가 대한민국이다. 여기에 5천 명 안에는 선교사들이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선교사들이. 아, 선교사들이 짱짱합니다. 보좌자리 높은 자들이 상당히 있습니다. 보니까 선교사들이. 네. 그래서 야, 복음 전파를 위해서 애쓰는 자들, 악한 영과 일선에서 싸우는 자들이 더 많더라. 그 중에서 더 많더라. 아, 이것을 알게 됐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그 보좌자리 이 문제는 결국에 하나님이 이 땅에 천국을 다 못 가니까 마귀에 속해서 다 지옥 갈 거니까 하나님 보내서 당신의 백성들을 찾으라고, 그래서 그들을 훈련시켜서 천국 들여보내라고 이 땅에 보낸 종들인데 많지는 않지만 우리는 14만 4천 명이니까 어쩌면 많은 것 같고 어쩌면 적은 것 같으나 그러나 대한민국도 5천 명이 있다라는 거 보면은 대한민국 소망이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가 그런 종들의 하나씩 인도를 잘 따라가게 되면 천국을 잘 들어갈 확률이 매우 높아지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 보좌자리라는 것은 결국에 하나님이 정하신 것이고 함부로 일반 평신도들은 들어가기 매우 어렵다. 하나님의 종들 가운데 그게 있는 것인데 종들 중에서도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보면은 너무 조건이 까다롭더라. 너무 조건이 까다롭더라. 자, 요한계시록 14장 5절 6절 쉽지는 않아요. 이 자리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 자, 5절 6절입니다. 5절 6절이나 4절 5절이네. 죄송합니다. 요한계시록 14장 4절 5절 시작. 이 사람들은 여자와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순결한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사람들 가운데서 속량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니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들이더라. 아멘. 첫째, 여자들과 더불어서 더럽히지 아니한 처녀라. 이렇게 돼요. 원문에는 여자들과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더럽히지 아니해 왔던 처녀다. 처녀. 예, 마음이 더럽히지 않아야 돼요. 세상에 이생의 자랑, 안목의 정욕, 뭐 인기, 명예, 쾌락 이런 것에 물들면 안 돼요. 그런데 오늘날 주의 종들은요, 올라가면은 물질에 돈 밝히고 여자 무슨 문제 걸리고 다 걸려버려요. 그러니까 거의 허물어져. 집이. 집도 허물어져 버려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오늘날에 큰 교회 종들을 너무 사모하지 마세요. 실제적으로 내가 많이 들여다봤는 이렇게 확인해 봤는데 천국을 제대로 준비하신 분이 많지 않는 것 같아요. 많지 않더라. 왜냐하면 유혹한 게 너무 많아. 유혹한 게. 저처럼 별로 없어야 돼. 별로 없어야 돼. 높아질 이유도 없고 뭐 성김을 받을 이유도 별로 없어요. 내 영광을 자기가 받아버리니까 많이 없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의 명예, 욕심, 이기, 욕망, 쾌락 이런 것들을 내려놔야 돼요. 이것이 안 내려놔지면 하나님 그를 그 자리에 안 앉혀요. 혹시 앉힌다 할지라도요. 옷에서 빛이 안 나버려요. 빛이 안 나. 그 자리에 있긴 있어. 근데 빛이 안 나. 안 죽어 있는 그 모습이. 초라해. 그래서 하나님은 정확하게 계산하신 분이야. 막 대충 해갖고 이러실 분이 아니야. 첫째는 순결한, 순수한 처녀야 된다. 이게 첫 번째. 두 번째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다. 이게 양 아닙니까? 양. 예. 순종한다는 말이잖아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그대로 순종하고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아닌 거 아니다고 얘기하는 거죠. 안 따라가는 거죠. 예수님 말씀만 따라가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집에 있을 때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요한계시록을 마르고 닳도록 읽으셔야 돼요. 여기에 예수님 말씀 기록됐잖아요.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려면 그분의 말씀을 알아야 따라가지. 그분의
말씀을 모르는, 맨날 사도 바울의 말만 따라가. 바울님 죄송합니다. 틀린 건 아닌데. 예수님에 비해서는 그렇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최고 뛰어난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그도 따라갔죠. 그래서 예수님을 늘 말씀을 순종하는 자고요. 세 번째, 사람들 가운데서 성령함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를 하나님과 어린 양에 속한 자들이죠. 하나님과 어린 양, 하나님께 속한 자들은 구약이고 어린 양에 속한 신약이에요. 근데 구약 신약의 성도들인 거예요. 그 중에서 첫 열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첫 열매 맞이라고 맞이 항상 그 첫 열매, 그 교회의 첫 열매, 오 첫 열매 참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처음 하나님께 익어가지고 열매라는 것이 익은 거 아니에요. 익어서 처음 익은 거 아니에요. 처음 익은 거. 그것이 고소해. 뭐라고요? 고소해. 여러분 시골 안 살아봤죠? 나는 시골에 살아봤어요. 그래가지고 농사를 지은 사람이라 가을철에 이렇게 들녘을 지나가게 되면 우리 집에서 버스가 없어가지고 한 1km를 걸어가야 돼요. 일찍 걸어가면 신장로 양쪽에 들판이 있어요. 평야가 있는데 그 평야에 그냥 노란 그 벼가 다 익어가지고 차량차량차량차량차량차량해. 옆에 이 길가에는 코스모스가 팔랑팔랑팔랑해. 거기를 지나가. 지나가면요 코끝으로요 고소한 냄새가 딱 나. 모르시죠? 네. 고소한 냄새가 나. 그 익은 곡식의 냄새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익은 곡식 주님이 얼마나 그걸 보고요 행복해. 그러듯이 나는 그를 보고 행복하다. 내 기쁨이다. 그는 나의 헵시바 뷰라다. 나의 기쁨이 그에게 있다. 할렐루야. 이런 자들이 첫 열매예요. 첫 열매. 네. 그 다음에 또 뭐죠? 그 다음에 그 입에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아이고 죄요. 흠이 없는 자들에 너무 쉽지 않아. 거짓말이 발견되지도 않았고요. 흠도 없는 자들이야. 이런 자들이 쉽지 않아요. 얼마나 우리는 잘못된 얘기를, 특히 목사들은 얼마나 잘못된 얘기, 한 번은 영원한 구원이다 얘기를 해버리잖아요. 그것부터 시작해서 한두 번 실수한 게 아니에요. 그래서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근데 흠이 없는 자들이다. 이런 자들이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 자리를 들어가는 게 쉽지 않고요. 들어간다 할지라도 옷이 빛이 안 나, 그 집에. 그런 사람이 많아요. 솔로몬도 들어가 있어요. 탈락되지는 않았어요. 근데 빛이 안 나. 그래서 이 자리는 하나님이 선택한 사명자들, 하나님이 세운 종들이 가는 고정석이지만 나에게 쉬운 일은 아니다. 이런 분들을 여러분이 잘 도우면 그와 비슷한 많은 천국집을 여러분이 하나님이 더 좋은 것으로 예비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이 보좌자리 문제는 지위와 신분의 문제인데 예배 드릴 때만 이것이 그 자리 가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는 이것이 자리가 있는지도 몰라. 예배 드릴 때 올라가서 그 자리에 앉는 거예요.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래서 예배 드릴 때 그 현장이 드러나는 존재들이지 평소 때는 집에 집 짓고 사는 자들이니까. 집이 뭐 1층, 평신도도 1층에서 뭐 12층까지 짓는데 이 보좌자리 들어간 사람도 1층에서 12층, 18층까지 짓고 사는데 잘 몰라, 여기도. 근데 그 예배 드릴 때 그 자리에 들어가면은 하나님께서 쓰시는 종들이 누구였는지를 알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들이 누군가를 좀 면밀히 검토를 해봤어요. 그랬더니 아담 이후에 지금까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종들로서 그들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회개하고 천국을 믿고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세우신 특별한 종들인데 그들의 특징을 보니까 첫째는 영의 나이가 높았어요. 영의 나이가 최소 10살이에요. 최소 10살. 영의 나이가 높았어요. 두 번째는 영권도 셌어요. 말씀만 증언하고 그 다음에 귀신 쫓아내지 않는 사람들은 이 자리에 들어가기가 쉽지 않더라고요. 말씀만 전하고 귀신 안 쫓아내는 사람은 이 자리에 들어가기 쉽지 않아. 거의 끝머리에 들어간다 할지라도 쉽지 않아요. 세 번째는 사명감과 충성도가 아주 강했어요. 사명감과 충성도가 흔들리지 않음이 있었어요. 그들에게.
마지막에는 그들은 하나님이 특별하게 정한 자들이다 라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에 들어갔을 때 이들이 우리에게 많은 도움을 주었었구나. 우리로 하여금 천국 들어가는데 이들을 통해서 우리가 도움을 받았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들이 끝까지 타락하지 않고 이렇게 가는 건 뭐냐면 이들은 끝까지 많은 사람이 예수님을 닮아가요. 자, 마가복음 10장 45절입니다. 45절이 43절부터예요. 4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너희 중에는 헷갈리니까 42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불러다가 이르시되 이방인의 집권자들이 그들을 임의로 주관하고 그 고관들이 그들에게 권세를 부리는 줄을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중에는 그렇지 않을지니 너희 중에 누구든지 크고자 하는 자는 너희를 섬기는 자가 되고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모든 사람의 종이 되어야 하리라.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의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아멘. 대부분 목숨을 바쳤어요. 이분들은 목숨을 다 내놓은 사람들이고요. 그리고 끝까지 섬기래. 섬기는 마음이 항상 있어. 군림하려는 것이 없어. 어떤 총회장 막 되면 군림해버리잖아요. 이렇게 군림하는 사람이 있어요. 올라가면 그 자리에. 그 사람은요. 저 뒤로 갑니다. 천국 가는. 정확히 예수님 말씀. 이 땅에서 여러분들이 천국에서 똑같은 지위를 얻는다 할지라도 누가 더 주님이 기뻐하는 사람이 되느냐? 으뜸되려 하고 높아지려는 사람이 아니라 섬기려 하고 낮아진 사람. 할렐루야. 이 사람이란 사실을 확인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이 땅에 군림할 아들이라고 군림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제자들을 섬길까? 병자들을 섬길까? 가난한 자들을 섬길까? 이런 섬김으로 살아갔더라라는 사실을 아시고 여러분 잘 섬기는 자가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섬길수록 천국에서는 지위가 높아진다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고요. 그래서 이들이 결국에 천국에 가면 그 보좌에 왜 앉느냐? 보좌는요. 통치하려고 앉는 거예요. 뭐하고 앉는다고요? 두 가지인데 하나는 통치하려고 하나는 심판하려고 두 가지를 앉는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아서 통치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3장 21절 천국에 가서 그 자리에 앉는 것은 통치하는 거예요. 21절 읽습니다. 시작. 이기는 그에게는 내가 내 보좌에 함께 앉게 하여 주기를 내가 이겼고 아버지의 보좌에 함께 앉은 것과 같이 하리라. 이 이기는 자가 받는다 했잖아요. 오늘 낮에도 얘기했습니다. 요한계시록 7장 4절에 이스라엘 자손 중에서 인친 자가 한 지파당 1만 2천 명에서 14만 4천. 그 이스라엘이라는 말이 창세기 32장 28절 거기에 보게 되면 28절 32절이죠. 창세기 읽어보죠. 창세기 32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그가 이르되 내 이름을 다시는 야곱이라 부를 것이 아니오 이스라엘이라 부를 것이니 이는 내가 하나님과 및 사람들과 겨루어 이겼습니다. 이긴 자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 통치하는 자는 이기는 자. 그러니까 이긴 자가 예루살렘 성 안에 들어간다도 이기는 자고 두 번째는 이긴 자가 천국에서 통치하는 자로 참여한다. 그 중에서도 또 아시겠죠? 그래서 이긴 자가 이스라엘이라는 뜻이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라는 것이 이스라엘 말이 틀린 게 아니었다. 문자적으로 이스라엘 맞는 거예요. 영적인 것 의미지만. 그래서 이긴 자가 거기에 들어간다라는 사실을 알 수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보좌가 원래는 하나님의 보좌는 한 개뿐이었어요. 그 자리에 예수님이 첫 번째 이긴 자였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그 보좌에 앉으신 거예요. 그래서 지금 천국에 가면 하나님 보좌에 누가 앉아 있어요?
예수님이 앉아 계셔. 그런데 예수님이 그 보좌를 혼자만 앉아 계 독식한 게 아니라 나를 위해서 충성한 주의 종들에게 그 보좌를 나눠줬어. 그것이 24개의 장로고 24보좌고 14만 4천 개 보좌인 거예요. 자기만 독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통치를 할 수 있도록 왕로를 할 수 있도록 그 자리를 만들어준 거예요. 예수님이 올라가셨어. 구약에는 없었어요. 예수님 좋으시죠? 네, 예수님 참 좋으셔. 당신만 하지 아니하고 골고루 다 나누시려고 하잖아요. 이렇게. 네. 그래서 그 자리를 나눠준 거예요. 그래서 결국에 14만 4천세까지 나눠서 같이 공동으로 통치하자. 그래서 그들이 요한계시 22장 4절 5절 그들이 땅에서 세세토록 왕노릇하는 거예요. 그 땅이라는 것은 예루살렘 성만 땅이 아니라 밖에도 땅이에요. 그래서 다 안과 박을 다 통치하는 이런 일들을 나중에 이들이 하게 되는 것이고요. 또한 이들이 어디에 들어갈 것인지를 요한계 20장에 보면 천년왕국에 들어갈 자를 심판하는 보좌들이 나와요. 보좌들이 앉아서 결국에 심판하는 거예요. 심판도 한다는 거죠. 그 심판하는 보좌 한다는 것을 예수님의 제자들도 나중에 할 것이라고 얘기를 했어요. 자, 마태복음 19장. 28절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세상이 새롭게 되어 인자가 자기의 영광의 보좌에 앉을 때 나를 따르는 너희도 열두 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열두 지파를 심판하리라. 예, 예수님의 충성된 자들은 재판 때 주님이 또 참여시켜줘. 하나님만 재판해야지 무슨 그랬는데 하나님은 그 보좌를 나눠주시는 거예요. 아, 말도 안 되는 황공스러운 일을 하셔 우리를 위해서. 그래서 우리에게 재판할 때도 그 다음에 통치할 때도 그것을 나눠주셔가지고 우리로 하여금 하게 하신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들을 수가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그 이 땅에 하나님의 종들이 이 땅에 살아가는데 하나님 보낸 종들이 있는데 이 종들로 말미암아 천국에 들어가는 백성들이 산출되고 있었어요. 앞으로도 그럴 것이고 환란기에도 그런 종들이 있습니다. 지금 환란기에 사용할 자들을 하나님이 다 지금 세워주고 있어요. 나도 아는 사람이 있어요. 다 이렇게 세워주고 있어요. 그래서 세워서 환란기라는 것이 곧 이제 돌아가게 될 텐데 그때까지 활동할 자들도 하나님 있는 것이죠. 그런데 이들에게 하나님께서 특별히 이 사역을 잘 감당하도록 요한계시록 9장에 나와 있는 황충 귀신 재앙으로부터 지켜줄 것이고 11장에 세상 사람들이 죽이려고 할 때 죽이지 못하도록 지켜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저는 그래요. 제가 지난 주간에 그냥 예, 코로나 걸렸는데 모르고 열심히 사역하다가 그냥 녹초가 돼가지고 번아웃 돼가 또 쓰러져 버렸어요. 주님이 뭐라고 할까? 근데 요즘에 고민하고 있어. 야, 너 건강 지켜준다고 했냐? 그런 말은 성경에 없었는데 잘 지켜라 그러신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요즘에 건강을 좀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은데. 근데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한테 사역 예약돼 있는데 목사님 쓰러지면 안 돼요. 쓰러져도 해야 돼요. 나한테 그러고 있어요. 네. 그러신 분들이 있어. 네? 나는 죽어버린지 말든지 상관없고 넌 나에게 사역을 예약했으니 넌 나에게 예약을 했으니 당연히 해줘야 된다. 막 이런. 혹시 제가 너무 뭐 건강에 무리가 돼가지고 사역 안 해준다기도 너무 실망하지 마세요. 여기는 아닌 사람이 없어서 지금 실망 안 하는데 아니요 나는데 나는 해야 된다 막 이런 사람이 있는데 네, 상황에 따라서 그건 변동될 수 있어요. 그것이 무슨 그 변동이 없는 무슨 성경책도 아니고 네. 그래서 하나님은 너 세상 사람들로부터 귀신으로부터 지켜주지만 건강 지켜준다는 건 없지 않느냐? 주여. 요즘에 좀 생각하고 있어요. 저는 재물 다 막 이렇게 돌보는 그런 사람은 아닙니다. 그러나 어쩌면은 육신의 피곤함도 때로는 건강도 돌봐야 돼서 이렇게 해야 될 것도 있을 것 같아서 좀 더 쉬어져서 제가 좀 잘 감당할 수 있으면 그때까지 좀 기다리시면 차근차근 해나가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듭니다. 어쨌든 예, 하나님께서 이 땅에 보낸 그 주의 종들에 의해서 오늘 우리는 많은 혜택을 받고 있습니다. 그분들을
그분들과 협력해서 여러분도 아름다운 사역을 잘 감당하시고 특별히 그분들과 함께 사도 바울도 그 팀으로 다 이끌어서 했잖아요. 선교단이 누가 디모데 브리스가 아굴라 리디아 자주장사 다 이렇게 같이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같이 하게 되면 같이 하는 사람은 선지자의 상을 받게 되는 것이니 여러분도 각기 맡겨진 사역에 잘 감당해서 아름다운 천국에 잘 준비해서 들어가는 복된 성도가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땅에 우리가 태어나서 하늘에 속한 이런 영적인 말씀들을 어떻게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오직 주님의 은혜입니다. 이 은혜 잊지 않고 천국 들어가기에 부끄러움 없이 나를 잘 준비해 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